안녕하세요, 누보입니다. 자, 오늘은 연어 반마리로 연어초밥, 스테이크, 김밥, 연어장, 그리고 그라브락스 이렇게 다섯 가지 요리를 만들 겁니다. 좋은 연어를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서 여러 마트를 다니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결국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왔습니다. 우선 연어의 포장을 뜯어 키친타올로 전체적으로 쓱쓱 닦아주세요. 물론 신경 써서 손질해 주셨겠지만 이렇게 비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비늘이 4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5가지 요리를 하기 위해 이만큼은 스테이크, 이만큼은 그라브락스를 만들고 이건 김밥이랑 연어장을 하면 되겠네요. 이 가운데 하얀 물렁뼈는 뭔가 좀 찝찝하니 잘라내주고 이걸로 초밥을 만들 겁니다. 요리들을 하기 전에 연어 한 점에 와사비랑 초장을 살짝 올려 한 입 먹어보는데 역시 맛있네요. 연어 살이 크고 아름다운 초밥을 만들기 위해 칼을 옆으로 뉘어 널찍하게 초밥용 연어를 썰어 준비해주고 식초 1대, 설탕 3분의 1, 소금 9분의 1 비율로 초대리를 만들어주는데 레몬즙을 아주 살짝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갓 지은 밥 또는 렌즈에 돌린 뜨끈한 밥에 초대리를 넣고 잘 비벼 식혀주고 와사비만 준비해주면 초밥 만들기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앞치마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왼손으로 연어를 잡고 오른손으로 적당량 밥을 동그랗게 잡아 살짝 뭉쳐준 다음 밥을 쥐고 있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와사비를 찍어 왼손에 잡혀있는 연어에 바르고 밥을 그 위에 올려 예쁘게 한번 쓰다마주면 연어초밥이 완성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연어랑 초에 버무린 밥을 합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장을 살짝 발라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다시 연어 초밥들을 다 만들어주고 사진을 찍고 이따 돈 벌어 오느라 고생한 아내와 함께 먹을 겁니다. 두 번째 요리는 연어 스테이크. 먼저 소금을 뿌려 밑간을 해두고 때깔이 아주 좋네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기름 좀 많이 부었네요. 가열된 팬에 중불 정도로 연어를 익혀주세요. 연어를 팬에 올렸을 때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리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많이 튀기 때문에 뚜껑 등을 얹어 막아주는 것도 좋아요. 연어를 얼마나 익혀야 되는지 또 몇 분간 익혀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울 때 시간을 정해서 익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팬에 구울 때는 익어가는 연어의 색을 보면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한 갈색이 나올 정도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센 불에서 익히게 된다면 겉은 타거나 많이 익어버리고 속은 너무 안 익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참고로 그냥 오븐에서 익힐 경우에는 저는 한 8분 정도 익힐 겁니다. 이 상태로 대충 우아하게 연어 스테이크를 먹어도 맛있겠지만 오늘은 크림 리조또 위에 올리고 오븐 온도 90도에서 1시간 정도 말리듯 구운 팽이버섯을 올리고 후추와 실파,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을 겁니다. 솔직히 리조또는 대충 만들어서 좀 밍숭맹숭한데 연어랑 팽이버섯은 너무 맛있네요. 역시 위스키도 한 잔 빨아줘야죠. 세 번째 요리는 커다란 연어 김초밥을 만들 건데 아니 커다란 연어 초김밥을 만들 건데 일본어로는 후토마키라고 하죠. 저와 아내는 김밥에 다양한 재료들을 잔뜩 넣어 먹는 걸 좋아해서 밥을 제외하고 9가지 속재료를 준비할 겁니다. 우선 계란에 미림과 소금을 섞어 계란말이를 만들고 게맛살과 생튀김을 튀기고 와 이건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참치는 마요네즈에 버무리고 우엉조리 그리고 오이는 가시를 제거하고 얇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와, 김밥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계란말이랑 게맛살, 새우튀김은 사이즈가 좀 커서 적당히 자르고 밥은 아까 만들었던 초대리를 버무려 준비해줬어요. 김을 펼쳐주고 김은 거친면이 안쪽에 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김 거친면에 밥을 올려 전체적으로 얇게 펼쳐주고 준비한 속재료들을 올려줍니다. 연어, 계란, 게맛살, 오이, 우엉, 새우튀김, 참치 마요, 그리고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작은 깻잎처럼 생긴 이 허브는 시소라고 하는데요. 향긋한 향이 꽤 독특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저는 꽤 좋아하는 이파리입니다. 이것도 넣고 말아주면 되는데 김말이를 왜 밑에 안 깔고 했지? 바본가? 김말이를 깔고 김밥을 말아주면 10가지 재료가 들어간 초김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네요. 자, 다시 김말이를 펼치고 김밥용 김 거친 부분에 초대리를 버무린 밥을 얇고 넓게 펼친 다음 시소를 올리고 연어를 올리고 와사비를 바르고 계란말이, 게맛살, 오이 슬라이스, 우엉조림을 올리고 새우튀김과 참치마요를 올려 잘 말아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속재료가 많아서 밥의 면적이 조금 부족하네요. 밥을 좀 더 올리고 김 끝부분에 물을 살짝 발라 말아주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합니다.
특히 이 김밥의 꼬다리 부분, 넘나 맛있죠? 이것도 잘 썰어뒀다가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아빠 찍기도 전에 벌써 먹어버렸어? 와사비도 들어갔는데. 와! 떨어졌다 참치. 와사비가 든 게 있고 안 든 게 있어. 아, 와사비 들었어. 매워. 세상에. 먹으면 돼요? 응. 먹어 먹어. 너무 맛있다. 이거 못 먹었다. 도와줘면 안 되겠지? 와사비 때문에. 그리고 생긴 거 아니지? 이번엔 연어장입니다. 난이도 0.5 정도에 아주 간단하고 그냥 맛있는 요리인데요. 연어를 넓고 얇게 펼쳐서 썰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깍둑 썰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초밥 만들 때 펼쳐서 썰어 먹었기 때문에 연어장은 깍둑 썰어서 만들 거예요. 연어를 대충 썰어 물에 담고 물 1대, 간장 1, 설탕 3분의 1을 팬에 한번 끓여준 다음 식혀주세요. 그리고 연어에 양파 슬라이스, 청양고추를 올리고 식혀준 간장을 담아 냉장고에 넣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다음에 따끈한 밥 위에 올려 먹으면 되는데 저는 양파 슬라이스와 시소 슬라이스를 고명으로 올려 먹었습니다. 완전 밥도둑까지는 아니지만 남는 연어로 간단하게 재워뒀다가 별미로 먹기에는 꽤나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연어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지 대충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연어 요리는 그라브락스인데요. 그라브락스는 북유럽 스칸다비아 반도 지역의 음식으로 그라브는 무덤을 뜻하고 락스는 연어를 뜻하는데요. 연어의 무덤? 뭐 그런 이름이네요. 실제로 그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소금에 절인 연어를 소금기가 있는 해안선의 모래에 묻어서 보관해 먹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현대식으로 그라브락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건 딜이라고 하는 허브인데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허브로 알려져 있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됩니다. 자 우선 럼이나 위스키로 연어 겉면을 한번 닦아줄게요. 꼭 해야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저는 소독도 한번 할 겸 그리고 향도 더 할 겸 살짝 뿌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레몬이나 라임 껍질, 제스트를 살짝 뿌리고 소금 1대, 설탕 1, 후추 0.25 정도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덮어주면 되는데 경험상 소금 1대, 설탕 1은 꽤 짜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보관하기에는 소금 1대, 설탕 1이 더 좋겠지만 저는 후딱 먹을 거기 때문에 소금 1대, 설탕 2, 후추 0.25 비율로 만들 겁니다. 이 비율이 단짠단짠한 게 딱 적당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설탕으로 만들고 있지만 백설탕으로 만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금, 설탕, 후추에 딜을 섞어서 덮어도 되지만 오늘은 연어에 딜을 올리고 소금, 설탕, 후추를 섞은 것으로 덮어줄 건데 아, 원래 연어 밑에도 소금, 설탕, 후춧가루를 깔아주는 게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은 연어 밑에도 소금, 설탕, 후춧가루를 깔아주고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덮고 남은 딜과 라임 슬라이스를 올려주고 랩으로 꽁꽁 감싸 냉장고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절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일주일 정도 소금, 설탕, 후춧가루를 걷어낸 다음에는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이 그라브락스는 냉장고에서 3일간 숙성된 상태입니다. 삼투압으로 인해 연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왔네요. 연어의 수분이 빠지고 소금, 설탕, 후추, 딜, 라임의 향이 연어에 배었을 거예요. 이 그라브락스 위에 소금, 설탕, 후추 가루들을 다 걷어내고 저는 파프리카 파우더만 살짝 뿌려서 썰어 먹었는데 멍청하게 썰어서 접시에 담는 장면을 안 찍었네요. 망할 녹화 버튼. 거기는 안 돼. 위험해. 이 그라브락스와 소고기 스테이크, 명란 파스타를 들고 제 아들 심쿵이를 안전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의사 선생님 집에 쳐들어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 드세요. 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라브락스는 메인으로 먹기에는 좀 약하지만 사이드로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기 좋고 또 와인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런 거 와인 안주. 와인 안주. 좋은데요? 아, 나 파스타 너무 기대되는데?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간도 완전 딱 맞아.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니 또 명란 파스타가 먹고 싶네요. 이거 더빙 끝내고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 연어 반마리로 5가지 요리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로 찾아뵐게요.